안녕하세요. 포마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시그마 계산 관련된 문제 하나 보는데, 자, 추모. 일단, 또 한번 정리하고 가자. 시그마로, 고등 과정에서 시그마로 계산이 가능한 것들, 시그마 밑에 있는 해당 변수에 관련된 3차 이하의 다항식들은 계산 가능하지. 다음에, 해당 변수에 관련된 등비수열도 계산이 가능해.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으로. 다음엔 해당 변수에 관련된 분분수 계열. 루트뺑이 루트, 시그마, 로그, 요따 것들만 계산 가능하고, 나머지는 계산 불가다, 고등 과정에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시그마의 정의대로 다시 한번 쭉 나열해가지고서 규칙을 발견하고 문제 처리한다. 정의돼 있지. 문제 풀어갑니다. 자, 이런 x나 이타 방정식이 있을 때 이때 이거의 두 분이 알파인 베타인이래. 이거 인수분해 보이죠? 이 상수항 두개 쪼갠 다음에 xx 쪼개볼까요? xx 쪼개고, 여기다가 n 플러스 3, 상수항 곱으로 쪼갠 다음에 무슨 부? 동부 같은 부로 이런 게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면 마이너스 nx 마이너스 nx 마이너스 2n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x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깔끔히 인수분해가 되어 있네, 그렇죠? 그 아니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n 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11로 이렇게 조여 있더라도요. 쪼개서 인수분해할 수 있어야 돼. 따라 x는 얼마가나 떠들어. n 플러스 3이거나 또는 n 플러스 4거나. 즉, 하나, 얘를 뭐야? 얘를 n 플러스 3이라 할까?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n 플러스 4. 왜요? 어차피 이렇게 해서 더해지고 있으니까 자리가 바뀌든 뭐하든 덧셈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상관없어요. 그쵸? 일단 이 갖고 가라고 하래요. 알파인 베타인 구했으니까 이제는 산수만 해주면 되겠네. 그쵸? 산수 시작. 시그마, n 이퀄리부터 6, 그러니까 60까지. 그쵸? 시그마, n 이퀄리부터 60까지. 자, 루트에 n 플러스 3, 알파인 자리에다 n 플러스 3 넣어주고, 베타인 자리에다가 n 플러스 4를 넣어주면 돼, 이렇게. 그쵸? 이것분의 1, 이렇게 1달러. 여기서 쩔거나 쫄거나 하지 말라고. 왜요? 아, 계산 가능한 거. 해당 변수열에는 계산 가능한 거. 다시 한번 3차 이하의 다항식 등비수열. 분분수 계열. 루트 빼기 루트. 아유, 뭐가 딱 떠올라야 돼? 당연히 분모의 유리화. 유리화. 갈까요? 여기다가, 하나 더 쓰자. 여기다 뭐 해줘? 시그마 n 이퀄리 2시까지 한 다음에. 얘는 분모에다가 지금 이런 것, 빼기 이런 걸 곱해주는데, 근데, 이 마이너스 나오면 싫으니까, 선생님은요, 루트 n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3을 곱해줄게. 뭘 곱해주냐면요, 루트에 n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3을 이거를요, 분자에 곱해주고요. 분자에 곱하고, 분모도 곱해야겠지. 분모 곱했다고 치면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해서 n은 지워지고, 4 빼기 3, 1이니까, 분모는 쓸게 없다. 이렇게 1단락이야. 마무리 산수. n이 1이면요, 이제 봐요. 루트 빼기 얼마, 루트 4. 더하기 n이면은요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n이 3이면은요 루트 7 빼기 루트 6 이렇게 나가서 어디까지 나가는 거야? 쉬어 나가서요 n이 60일 때까지 따라서 루트 64 마이너스 루트 63 이렇게 땡 이렇게 되겠네. 이게 정답인데 신나는 파티 시간 누가 지워져? 안녕 안녕 이렇게 좀 멀리 마이너스는요 살아남겠죠? 6은 이렇게 지워지죠. 여기 뒤에는 루트 8 빼기 루트 7이니까 얘도 지워지고 앞에 거에서 두 번째 놈 환자 홀로 살아남았어. 뒤에 것도요? 뒤에서 두 번째 거 요거만 홀로 살아남고 이렇게 지워져. 항상 앞뒤 거 뭐야? 데칼코마니로 지워진다고. 데칼코마니로 남는다고. 그렇죠? 따라서 루트 14 8이죠. 얘는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8 정답 빰빰. 예, 맞습니다. 6이 정답이 되겠다. 그렇죠? 상당히 쉬운 문제였죠. 비교죠. 다시 돌아와서 요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알파인 베타인 잡아놓은 다음에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되는 건데 이런 형태를 보고서 쫄지 말고 우리가 배웠던 것 내에서 뭐만 계산이 가능해. 다시 한번 3차 이하의 다항식 등비수열 그다음에 분분수 계열 이렇게 루트 빼기 루트 이런 것들만 계산 가능하니까 당연히 분모의 유리화를 통해서 루트 빼기 루트 꼴 데칼코마니 산수할 수 있겠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